손을 뒤에 놓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준비해주세요. 상체를 옆으로 보내며 무릎을 90도로 접어 골반을 뒤로 밀었다가 상체 앞으로 숙여볼게요. 두 다리 모두 직각이 되도록 최대한 만들고 따라할게요. 천천히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고관절 내회전과 외회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체부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오랜 시간 서있거나 앉아있는 분들은 이 동작 따라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처음에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. 자신의 속도에 맞춰 5분을 채우다 보면 고관절이 처음과 달리 부드러워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도록 조금씩 늘려나가 보세요. 이렇게 고관절을 잘 풀어주게 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노폐물이 빠르게 빠지면서 하체 부종이 완화되겠죠?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
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.